네, 신부체험 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나타나는 저 가려움증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콜린성 두드러기죠. 요즘에 그래서 두드러기로 인한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원하고 있는데요. 저 당분간은 좀 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자 중에 허벅지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왜 이렇게 또 이 허벅지에 잘 생기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근본적인 치료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그 동영상 이론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유체 역학적인 관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틀어 우리가 필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으로 모든 질병을 분석하고 또 설명하고 치료하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필레토 세라피는 23년 전에 거의 개발을 했고요. 치료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동영상을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론은 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의 이론은 없습니다. 제가 개발한 사람이고 유일하게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줘야 된다는 치료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레토 세라피는 처음 들어보시죠? 필레토는 라틴어로 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이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입니다. 이 심부 온도 37도일 때 세포는 가장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때만이 생명 현상을 발휘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부단히 이 신부 체온 37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저의 핵심 이론 중에 첫 번째,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이 면역과 무병 장수론은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 신부 온도 37도일 때 우리는 무병 장수할 수 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말 불사할 수 있을까? 못하죠. 하지만 왜? 그렇게 유지할 때만이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신분도가 유지가 안 되고 이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간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 신분도가 내려가는 거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잖아요. 이 온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측정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다 피부 온도예요. 피부 온도. 여러분들 잘 몰라셨죠? 피부 온도예요. 신부 온도는 절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신부 온도는 37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신부 온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 피부 온도라는 게 있는데,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한다.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부 온도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신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 올라간다. 자, 피부 온도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한다. 습진,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간염, 폐렴, 췌장염, 장염, 위염, 뇌염 다
피부온도 올라갈 때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이론은 없습니다. 바로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모든 질환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항생제를 쓴다든지 항진균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균이 정말로 염증 세포를 막 갉아먹고 염증을 일으키는 사진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은 그 균은 거기에서 서식을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작은 생명체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염증 부위는 피부온도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인체 부위 중에서도 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냥 생활하고 있었을 뿐이고 염증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는 부위가 막 자결감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막 갉아먹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발열도 심분도가 내려갈 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을 많이 발생할 때 고열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체 생리학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막 어그로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 이론을 어그로라고 그래요. 막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리학책을 굉장히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 인체 물리학이라든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심부 온도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 현상이 우리 몸에서 모든 생명체에서 식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식물 가릴 것 없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뭐 식물에서 땀이 납니까? 아,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들 간에 끊임없이 이러한 대사 활동을 조절해 가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 생리 병리적인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당연히 수축을 하겠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때 고혈압이 생기는 거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당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체온을 높이려고. 그때 당뇨병이 생기는 거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지죠. 대사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다양한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피부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피부온도 올라가면 모세혈관은 확장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피부에서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와 억력의 강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조직의 변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단백질의 변성, 유전자의 변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것은 억력이 강해져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뭐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조직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힘의 균형이 일정해질 때 조직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모공은 다치게 되겠죠. 열 에너지 방출을 줄일 때 체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땀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또 한편에서는 국소다한증, 열이 많이 쏠리는 곳으로 땀이 나게 된다. 두피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손 발바닥 쪽으로 땀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땀이 많이 난다고 나는 열 체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 체질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 온도는 37도고 우리 주변 방 안의 온도, 환경의 온도는 37도 이상이 절대로 거의 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내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죽기 직전까지 열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열 체질이 아니라 열 쏠림 현상이 생겨서
내가 땀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소다한증은 오히려 속의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리고 있는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기와 열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액화가 되는 과정에서 국소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리적인 현상을 잘 이해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강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모공이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증과 국소다한증 다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서 모공 다침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앞으로 가면은 모공이 다칠 때 열이 방출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그때 가려움증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 왜 발생한다? 바로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그럼 모공은 왜 다치죠? 심부온도가 낮아서 다치는 거죠. 그럼 심부온도는 왜 낮아지는 거죠? 너무나 많죠, 요인이.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작업. 그러면 우리가 뭐 약물, 우리가 프로포폴을 맞는다든지 마취제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세포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뭐 내시경을 한다, 뭐 MRI를 찍는다, 조영제를 넣는다 이런 것도 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물질이에요. 그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항사민 제제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심부온도를 떨어뜨린다고요. 왜? 염증을 치료하려고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막 내리는 버리는데 알고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기능을 떨어뜨려서 염증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우리가 세포는 세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는 모든 물질은 심부온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떨어지면서 치료를 하는 약물은 약주고 병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건어 동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을 이해할 때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주로 이해를 해버리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심부온도의 저하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물이 찬 음식도 마찬가지고 질긴 음식도 마찬가지고 딱딱한 음식, 점성이 높은 음식, 거친 음식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옷차림의 두께라든지 내가 지금 겨울에 옷을 입느냐 여름에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도 그 온도의 그 내외, 체내와 체외의 조화를 잘 맞추어 주셔야죠. 자, 아무리 여름철에도 내가 커피숍에 뭐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나 에어컨이 강했단 말이죠. 그때 집에 오면 감기 걸리잖아. 왜 감기 걸렸어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때 증식을 해서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체온의 조절 밸런스가 깨져서 심부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모공은 확 다치게 되고 그럼 내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관지 쪽으로 열이 확 쏠릴 때 기관지 상기도 염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또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자가 진단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 왜 생긴다?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친다?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심부온도의 저하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면 심부온도를 최적화시켜줄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지겠죠? 그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허벅지에서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 자, 우리 환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허벅지에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자, 1년간 안 입던 오래된 옷을 입었고 유통기간 지난 데오도란트를 발랐고 날씨가 더웠습니다. 갑자기 가려워서 벗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팽진이 있네요. 팽진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자, 여기서 왜 튀어나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저 조직의 변형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져서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 응력이 강해졌죠? 표면 장력은 왜 약해졌죠? 피본도가 올라간 거죠. 피본도는 왜 올라갔어요? 심본도가 내려갔으니까. 이해 쉽잖아요. 이해가 너무나 쉬운데 왜 이 제 이론을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99.9999%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항산민 제제 쓰게 되는 거죠. 염증이 심하면은 스테로이드 제제 쓰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염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지니까 오케이, 너무나 좋은 약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약물에 의해서 고혈압과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약물에 의해서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심본도가 자꾸 내려가면 혈관은 좁아진다니까요. 혈압은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데오도란트를 발랐고, 자, 아무래도 뭐 이 약의 부작용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심부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양리작용이 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가려움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려고 약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약은 우리가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를 때는 순간적으로 진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심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또 나가지 못하면 또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이러한 증상이 또 나타나고 계속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래된 옷을 입었다. 이제 여기서 좀 찜찜하죠. 우리가 뭐 균이 많이 들어 있어서 뭐 균에 의해서 자극을 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날씨가 더웠으니까 우리가 딱 달라붙었다라면 옷에 의해서 또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또 피부온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물리화학적으로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게 이유가 뭘까요? 매우 가렵습니다. 자,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자, 가려움증 이제는 이해되셨습니까? 왜 허벅지 쪽으로 또 잘 생겼을까요? 우리가 앉다 보면 허벅지에 마찰이 생기죠. 그 마찰 열에 의해서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그럼 피부온도 올라가죠. 자, 피부온도 올라가는데 모공은 닫혀져 있으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죠.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죠. 자, 긁고 나면은 마찰열이 더 생기죠. 그쪽으로 열이 더 쏠렸죠. 피부온도는 더더욱 올라가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더 강해지죠. 팽진이 생길 수 있다. 전형적인 두드러기 또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맥관 부종이라든지 이러한 형태가 생길 때 두드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약물요법에 의해서 그냥 치료를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환자분들은 생활운동식이요법을 통해서 또 더 보완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치료기간이 짧아질 수 있잖아요. 자, 운동을 해서 땀은 좀 많이 내주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여름철에 특히 뭐 생과일이라든지 찬 음식 피해 주시고 에어컨 선풍기 피해 주시고 그런 거 다 또 이렇게 피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심부온도가 채 단기간에 끌어올리게 되고 모공은 빨리 열리게 되고 피부온도는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벅지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가 너무 쉽단 말이죠. 이해를 할 때 쉽죠.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루트 25는 5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는 정답을 바로 이 정답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문제풀이 과정을 모르면 절대로 답을 낼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환도 똑같이 어려운 수학 문제, 물리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유능한 경찰관은 그 하나하나의 그 사건의 현장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지문의 어떤 형태라든지, 혈흔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살펴보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지금 이러한 사진 속에서 조직의 변형이 왔는데 왜 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죠. 자, 이런 조직의 변형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조직이 커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현상을 파악할 때 우리는 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또 허벅지 가려움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조금 하루하루 더 우리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 치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가려움증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